다리 아프긴 합니다. 뒤에 뒤에 바로 와요. 바로 와요. 바로 와요. 엠솔. 결국에는 지고 가던 물폭탄이 제대로 떨어졌고. 어떻게 뛰나요? 최소한 2, 3, 4를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어. 지금 한 명의 힘이 아니냐고. 이러면 순위 꼬여. 이러면 꼬였어요. 어 이러면 오래로 올라가요. 자 과연 2, 3, 4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이걸 뚫어낼 것인지. 자 얼마나 없잖아. 되나요? 근데 뚫어내면 이기거든요. 1, 4, 5, 7. 아 맨 마지막에 밀어주세요. 1, 4, 5. 야 1, 4, 5, 7. 정권 선수가 클라우드 선수를 뒤쪽에서 밀어주면서. 자 이렇게 되면은 램공 선수가 약간 판단하겠죠. 이거 힐링까지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 조금씩 듭니다. 가득 받았을 때 안쪽으로 파고들어야죠. 램공 한번 노릴 수 있나요? 엠솔로 계속 라인 블로킹. 라인 블로킹. 엠솔 보세요. 한 번 더 라인 블로킹. 엠솔 밀렸어요. 램공이 올라옵니다. 램공. 팀전에서 보여줬던 바로 그 느낌 그대로였네요. 결국 램공 그리고 엠솔 성형입니다. 벼락 썼거든요. 자 딥파이 올라옵니다. 딥파이 올라옵니다. 자속되고 딥파. 살짝 감속되는데 한글실드 돌아. 제로에게 돌았어요. 그리고 황금실드가 맨 앞쪽에 있는데다 상대방 아이템 확인했거든요. 우주 들어가면은 약간 아플 수 있습니다. 자 올라갑니다. 일단 확실히 들고 자 불 타오르는데 딥파 뭐 제로. 야 이거가 제로가 들어오나요? 야 이건 엠솔 선수의 라인 블로킹이 엄청났던 거 아닙니까 방금은? 잘못 뭉치면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인데요. 블로킹은 앱솔이네요. 야 그리고 저 앞쪽에 들어가는 선수들도 너무 위에다가는 걸릴 수 있는데요. 저거를 이렇게 속도로? 지금 램봉 선수 보셨습니까? 완전 지금 가속 제대로 붙이면서 혼자 유유히 빠져나갔어요. 램봉 선수 시그니처 트랙이 바뀌어야겠는데요. 저렇게 불편한 구간에서 이 속도로 빠져나간다니요 램봉. 이제부터 어택 모드죠. 이제부터 어택 모드입니다.